문재기님 죄송한데 저 이런 카드를 못 내겠어요. 한 번만 내주세요. 그렇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렇겠죠? 괜찮을 겁니다. 아, 그게요? 아, 속바지를 입을까요? 지금 안 입을 거예요? 아,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근데 조금 더 작아요? 좁네요. 지금 방이 일단 생각보다 밝으니까 먼저 조명을 세팅을 저 면으로만 세팅을 하시는 걸로. 그리고 여기 새로 산 건가요? 캡처보드 외장이랑 카메라용이랑 코인패, 여기 조명용 마이크 그리고 패. 제 선물. 제 선물. 게임컴이 이 중에 게임컴이 어느 거죠? 게임컴 이게 더 좋은 거긴 해요. 그치? 아 그럼 이게 게임컴 새로 맞추신 거. 이게 원래 쓰시던 거. 네. 그럼 이게 송출컴 갈 거고 일단은 공간 차지 많이 하는 조명을 먼저 설치해 주죠. 그럼 뭘 하면 되죠? 구경? 알겠습니다. 구경? 나 그렇게 계속 아니 이렇게 계셔도 되는데 아니 네 불편하실 것 같아서 밤에 짜증 쓰라고 해가지고 근데 일곱 마리나 있는데 왜 두 마리밖에 안 보이지? 애들이 다 엎치려고 소파 뒤에다 숨어 있어요 거실에서 주인 따라가는 거구나. 은진기님 아이스티 시켜드릴게요. 아 네. 점심 안 드시고 오셨죠? 네. 제가 가서 유부초밥 만들어 올게. 할 것도 없고. 아 네. 갑자기 아 왜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냐? 머리 스타일이 이래서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아. 친구야, 너도 그렇니? 넌 그냥 졸리구나. 좋겠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나도 그러고 싶다. 눈 떡들이지 마라. 네. 아, 초콜라. 감사합니다. 콜라 드세요? 아이, 먹죠. 아이,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부모님 언제 오시는? 5시쯤? 엄마 와요. 아 엄마가 눈쟁이님 보고 싶다고 빨리 하고 올 거라고 했는데. 뭐지? 내가 아는 세상이 약간 다른 느낌인데? 왜 날? 원래 오늘 그냥 머리만 깎고 오려고 했는데 머리에 뭐 발라드릴까요? 해서 예 했는데 원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보셔가지고 아, 그렇다고 다시 되돌리려고 할 수도 없고. 아 잠깐만 저 배달 와가지고. 아예 네. 카드 결제. 아예 네. 다녀오십시오. 은재기님 죄송한데 저 이런 카드를 못 내겠어요. 한 번만 내. 그렇긴 하죠. 아이씨 다섯 개가 제 거라고요? 네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아 좋아해도 이만큼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좋아함의 기준이랑 좀 다르신 것 같아. 자 잘 먹겠습니다. 캐논에서는 걔가 가장 수리가 이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3년 됐어요. 뭔지는 아세요? 뭐가요? 화보가 뭔지는 아세요? 화보요? 화보는 뭔지는 알죠. 화보가 뭔지는 알죠?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이 화보는 아실 텐데 그 제가 하는 일이 뭔지는 아세요? 오케이. 아 맞아. 그 눈대님 선물 하나 더 있어요. 그거 가져올게요. 선물 좀 많네요. 그건 뭐죠? 뭔가 수상하게 생긴 액자인데?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맞춰볼게요. 사진 보내주신 것 중에 저 방에서 설치한 거에서 선반 위에 있던 사진. 아 그래 있었어요 이 사진이? 아무튼 선물이에요. 맞네요. 제가 걸어두겠습니다. 아 걸어두면 안 되나?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면 20살이면은 보통은 딱
진로를 정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선택을 하신 이유는? 그냥 연락이 와갖고. 아, 원래 그 전에 뭘 하셨는데요? 근데 원래 성인용품 쇼핑몰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재리 쪽 많이 알고 있었는데 연락 와서 좋게 좋게. 오, 그냥 딱 그게 연이라서 쉬운 게 아니죠. 아, 그것도 출입. 아, 네. 내가 설마 내가 더미를 잘못 보낸 건 아니겠지? 더미 링크를? 근데 더미 없어도 USB 충전이 되는 모델이긴 하거든요. 제발. 왜요? 다른 제품 더미를 알려드렸네요. 일단 한번 해보죠. 선생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도와주실 거요? 응원? 쿠키런 해도 되나요? 고양이 목줄에 방울이 달려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 목줄에 방울이. 아! 소리는 나갔어요. 아! 혹시 방울 소리가 왜 들리지? 이거 고양이. 근데 고양이는 안 보여서 혹시 고양이 어디 숨어있나 싶어가지고.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청심환 먹었는데 아침에 긴장이 안 풀리네요. 청심환을 먹을 정도인가요?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너무 긴장돼가지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 고치러 온 인터넷 그 기사 아저씨 같은 느낌. 인터넷 설치해줬는데 막 긴장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은쟁이님 저 아이스티 하나만 먹어도 되나요? 아니 드세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먹을 거 충분히 있거든요. 바프 찍어드릴게요. 바디 프로필.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는 거는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을 정도로 몸을 키워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바보 하나 드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제 몸의 전성기를 만들고 보통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전으로 안 만들고 영원한 흑역사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찍으면 자연스러운 나의 30대 초. 뭐가 집에서 많이 계속 나오네요. 심심해요. 방불을 한번 끄고 봐보죠. 아, 방불을 끄니까 엄청 어두워지네요. 아, 얘 엄청 밝네. 저거 하나로 분위기가 그냥 엄청 바뀌네요. 방송하는 스타일을 조금 어둡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어둡고 분위기 있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밝고 쾌활하게 하실 건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이죠? 그냥 화면 보고 계시겠어요? 네. 엄마 소개시켜드려도 되나요? 네, 됩니다. 어머니 맞으세요? 맞는데. 엄청 젊어 보이시네요. 네, 엄마 소개시켜드릴까? 네? 아, 이거 소개는 했잖아요. 그거. 아, 그거 소개 말고. 그래서 소개는 했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니었죠. 고양이가 아니었죠. 아, 계속 방울 소리만 들리며. 저는 이제 뭘 하면 되나요? 경청? 지금 이제 남은 거는 OBS 기본 이제 방송 하시는 법 알려드리는 거를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고 사운드, 화면 잡히기 아닌 캡처보드도 세팅을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귀엽죠? 내릴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설치해야겠네요. 선생님. 네? 이게 좀 봐주세요. 귀엽지 않나요? 너가 왜 이렇게니? 민감하네, 친구가. 친구야, 그거 하는 거 건들면 안 돼. 돌려도 되는 건가요? 그게 돌리면 이제 소리가 작아지겠죠. 아주 그냥 이 세상이야. 고양이 안 키우세요? 저는 동물... 정확히는 기르죠. 컴퓨터도 동물이라면 동물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컴퓨터는 살아 숨쉰다고요. 뭔 소리죠? 거기다 살아 쓰신다고요. 그럼 되게 많이 기르시네요. 아, 그쵸. 저희 집 대가족이에요. 하나하나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걔들은 자주적으로 생활을 못해서.
게임판을 펼치는 친구가 솔직히 귀엽죠? 귀엽긴 하네요. 오케이, OBS 오디오 세팅도 됐고 기본은 요 정도고 카메라 세팅 이제 일단은 방부를 안 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나으실 것 같고 침울한 스타일이시니까 방송을 하실 때 그럴지는 모를 것 같지만 그럼 이제 방이 너무 환한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따뜻하거나 어두운 톤을 내는 게 낫기 때문에 방부를 끄고 조명은 이렇게 됐다. 끝인가요? 네? 진짜요? 네. 끝이에요? 이거 고르시면 돼요. 글카주는 그 누나랑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요. 어머, 집에 어디다 둬야 될까? 은쟁이님 무슨 방송 하세요? 저요? 비트코인 방송.